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지난번에 어떤 거 그렸었죠? 네, 거북이를 그렸었어요. 오늘은 또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텐데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러면 지금 바로 우리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거북이가 말했어요. 얘들아, 안녕. 너희들의 목소리를 듣고 와봤어. 물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더 멋진 곳을 알고 있어. 기린이 대답했어요. 정말? 그럼 너가 앞장서 가면 우리가 따라갈게. 친구들은 거북이를 따라갔어요. 그렇게 한참을 걷고 나니 앞에 바다가 나타났어요. 옆에는 멋진 배도 한대 있었고요. 네, 그럼 이번엔 배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배 무늬를 그려주고, 붓을 그려주고 칠해줄게요. 갈색과 주황색으로 칠해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더 멋진 색으로 칠해보세요. 도체도 무늬를 넣어볼게요.
꽃은 이렇게 하늘색과 파란색으로 칠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그 다음은 파스텔로 하늘과 바다를 칠해 볼게요. 바다를 표현하고 싶은 색을 골라서 문질러주고 하늘도 칠해 볼게요. 노을 지는 하늘로 표현해 보려고 해요. 좋아. 그리고 노랑. 빨간색까지 이렇게 살짝 섞어주면 멋진 노을이 될 거예요. 밝게 하고 싶으면 노란색을 많이 섞고 진하게 하고 싶으면 빨간색을 조금 더 써주세요. 네, 다 완성됐어요, 여러분. 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와, 거북이가 다른 동물 친구들을 데리고 바다로 갔네요.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멋진 배를 타고 바다를 여행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네, 상상만 해도 매우 설레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